Any artist of any genre that needs a stage, K-popin is ready for them with our tiniest stage. And today we have a very special guest in the studio, an artist we've been trying to get into the studio for quite a long time. It is none other than the very fabulous Pang Young-guk in the studi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Pang Young-guk입니다. 와, 용국 씨. 네. 우리 K-popin이랑 스케줄 잡기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랬나요? 저한 3년 전부터 계속. 아. 근데. 네. 그냥 계속 스케줄이 안 맞았어요. 아, 그랬구나. 어, 그래서 드디어 보네요. 네, 아, 드디어. <laughs> 저는 사실 영국씨 마지막으로 본게팀때 아, 인터뷰 이후여서 한 6년? 아, 그쵸. 네, 그, 한, 네, 그거보다 이상 되거나 그 정도 되긴 했는데. 예, 네, 방금. 방금 <웃음> <웃음> <laughs> this uh, no. this? okay so it's it's been about uh, four years since we've been trying to get him into the studio it's just our schedules have constantly been conflicting uh, it's nobody's fault it's just yeah the the universe had it in for us the last time he was here was, was his member so obviously that's been a long time ago but finally he's in the studio for today i think this is going to be the biggest uh, hardship of his entire career <laughs> <laughs> 용국 씨, 지금까지 활동한 거 중에 제일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T 스카운터라는게 있습니다. 음. T 스카운터가 뭐냐면요. 음악이 깔려요. 그래서 본인에 네. 대한 질문을 최대한 빨리 대답해 주시면 돼요. 아, 저 숫자가 그 대답한 시간이에요. 시간이구나.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문빈 님이 네. 1분 4초예요. 오. 그리고 뭐 예담 씨는 1분 10초. 네, 네. 게 정말 절묘하게. 어 비슷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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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지금 뭐 동점도 있고. <laughs> 그래서. 저는 아마 저 순위에 들어갈 수 없지 않을까. <laughs> 그래서 제가 네. <laughs> 빠르지를 못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최대 위기라고 얘기를 아, 네. 한 <laughs> 네, 그렇죠. 게. <laughs> 제가 네. 영국 씨 성격을 아는데. 채, 그렇게 빠르질 않으셔서 네. 대답이. 저 정말 느리고. 네. so 지금까지 모든 에너지를 <laughs> 아, 네. 모아서 한번 해주시면 돼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근데 네.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 엄 거리지지만 않으시면,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면서 음, 음, 어 이거만 안 들어가면 음. 대답은 좀 늦으시더라도 빨리 끝나더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일 여 밑에 계시는 분들은 엄이 많이 들어가면.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더라고. 아 그러면. 생각을 많이 하셨구나. 아, 그러니까 음, 아. 나 나애들인데. 내가 뭘 좋아했더라? 뭐뭘 싫어하지? 뭐 이거를 음어음 어, 음, 음. 이거 하면 한 2초, 3초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아. 그게 금방 쌓이더라고요. 어, 그러면 전좀 괜찮은 게 네. 네. 네 괜찮은 거 같아. 어쩌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다가 1등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제일 미안하지만, 걱정했는데 네. 어 제일 걱정했는데 오케이 okay, so yeah he knows that he has a really slow personality <laughs> and so we, i was trying to explain the rules to him and i gave him a little bit of a tip if he doesn't do the ums and the uhs and the um mm, then he should be fine it should be fine for him to to get through the the questionnaire without getting uh too caught up into it so uh it's gonna be questions about him 만약에 혹시 1등을 하시게 되면 우리 이 코너가 끝날 때까지 1등을 하시게 되면 어 이제 무료 이용권처럼 컴백이 없으시고 뭘 없으셔도 그냥 오시면 돼요. 어 정말요? 네. 그럼 너무... 만약에 저희가 연락을 드렸어요. 용국 네. 씨 이거 끝났는데 1등하셨어요 근데 어 만약에 그거를 어 그러면 저 몇일 며칠날 시간 돼요? 가겠습니다. 저2 시간으로 준비해 주세요. 이러면 어... 저희는 2 <laughs> 시간짜리 방송을 다 용국 씨한테 드리는 아 앨범이 거예요. 안 나왔는데. 네. 아, 그러니까 그냥 좋은데요? 하고 싶은 걸다 하시면 돼요. 아, 정말 아, <laughs> 토크쇼 하고 싶으면 저희가 준비해 드릴게요. 아. <laughs> 게스트 아, 저... 부르고 싶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 네. <laughs> 확률은 낮지만 모레는 <laughs> 거예요. 아. So I was telling him if he does get the number one uh, spot until the segment ends, uh, he will get a chance to come out. He's like, oh, even if I don't have an album out, that sounds really cool. It's like I don't think I'm gonna be able. I don't think I'm gonna have high stakes for it today, but we'll see. We'll see. 준비됐어요? 아예 네, 준비됐습니다. Okay, I think he actually might do pretty well today. Okay, 준비됐나 미다. Music Q. 이름. 박영국. MBTI. INTJ. INTJ. 좋아하는 색깔. 초록색. Okay. 어, 최음식. 라면. 오호호호. <laughs> 자 싫어하는 계절. 겨울. 오. 자, 올해 버킷리스트 하나. 남미 투어. 오. 오케이. 하루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 파란 새벽. 오. 오케이. 어, 가장 귀찮은 일. 어. <laughs> 어. 일어나기. 어, 일어나기. 오케이. 외출 소요 시간. 한시간 노. 자, 나의 버릇이나 습관. 누워 있기. 누워 있기. <laughs> <laughs> 이상형 연예인. 어 탕웨이 오 탕웨이 오케이 자 나와 친해지는 방법 가만히 있는다 <laughs> 오늘의 TMI 어 검정색 속옷 <laughs> <laughs> 여기의 첫 인상 어 너무 밝다 오케이 끝오꽤 잘한 것 같은데요 어제 잘했나요 <laughs> 어 진짜요 오 진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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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맞죠 1, 0, 8? 진짜요? 1, 공팔 오케이. 오, 오 뭐야? <웃음> <웃음>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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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laughs> 와! 아니, 근데 질문이 별로 왜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는 질문 아니었나요? 그게 네. 윤국 씨는 본인에 대해서 잘 하셔서 그런 아,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아, 내가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별로 생각을 안 하면 아, 그렇구나. 온이 질문들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오. 그리고 급하게 물어보면 어어 어, 뭐였더라 뭐였더라 할 때도 있고 아 그렇구나. 어 생각보다 이 이상형 연예인에서 네네 많이들 아, <laughs> 저는 근데 이상형 아. 그럴 수 있죠. 네네. 맞아요. <laughs> 오 굉장히 높은 순위가 네. 시위가. 지금 예담 씨를. 말도 안 수... 돼. 어, 꽤 높은 순위. 지금 3위에요. 어. <laughs> <laughs> 이렇게 되면 네. 어, 한번더 컴백을 하셔서 나오실 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봤을 때 중간에 아까 어한 번만 안 했었어도 아... 1등 했었을 거예요. 뭐에서 어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어디서 뭐어 했는데. 기차느님. 아기차은님 아, 계속 하는데. let's go back. okay. oh, 네. uh, so your uh, MBTI is an INTJ. J. 네, 맞습니다. INTJ. 음, 오, J예요? 네, 네. 본인이 MBTI랑 좀잘 맞는 것 같아요? 아, 저 사실 MBTI 잘 모르는데, 아, 내가 INTJ가 맞겠죠? 저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INTJ. 네, j 는 대부분 이제 좀 정리된 걸 좋아하고 아, 뭐 어디 여행을 네. 가거나 그러면 뭐좀 짜는 거를 좀 선호하고 즉흥적으로 네. 어디 가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맞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네, okay. 그리고 T는 좀더 친구가 전화해서 나 오늘 우울해서 빵 샀어 이러면 네, 맞아요. 무슨 빵? 이거를 아, T 맞아요. Okay, so uh he was like I think my MBTI is I a T J so I just double checked with him. I know he's an I, uh, but the D and J I double checked with him and he's like, yeah yeah yeah, especially when it comes to the T part. Everybody keeps asking me, Are you a T? <laughs> so uh, this has been uh ever. Okay, so he said that his favorite color is green. 잖아요. 좀 밝은 지금 마이크 선 같은 그런 초록색도 있고 네. 숲색 같은 것도 있고 어그 중에는 좀 진한 거, 좀 밝은 거. 전 아무래도 숲, 숲색, 나무 이런 응. 걸 좋아하게 돼서 응. 어좀 그런. 산 같은 mm. 초록색이 좋은 것, 같아. 식물 초록색. Mm. 네. Okay, so 네. any type of like living plant would be his favorite green. Uh, he likes like the forests and that kind of like a deep green as well. So if it comes to something green, it, he normally would gravitate towards that. So 주안은 씨기 라면이에요, 라면이에요. 라면이요. 네, 그죠. <laughs> <laughs> 아 왜냐면 라면을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어, 네. 라면, 라면 중에 뭐요? 저는 뭐 그거죠. 푸 라면 좋아합니다. 아 <웃음> <웃음> 그러면 이제 해외 투어 가거나 그러면 따로 챙기시나요? 네, 라면을. 그렇죠, 그렇죠. <laughs> 네, 저그 투어 할때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 오, 진짜요? 그푸 라면을 부셔서 뭐빡 이렇게 먹는 게. 막아 맞아, 맞아 네, 먹는 맞아요. 게. 맞아요. 스프에 그막 이렇게 찍어서 막 매워하는 그게 저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라 많이 가져가요. 소스도 따로. 구매하고 막뭐 이러 아그 봉지라면은 어, 그냥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저그 뜯는 방법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데 이렇게 뜯고 이렇게 찢어서 한쪽은 닫혀 있고 한쪽만 열려 있어야 되고 아. 네. 어. 신 부셔져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 첨가된 스프는 버리고 그 진짜 스프 있잖아요. 네. 그 매운 거. 예. <laughs> 디테일한데, I don't know. <laughs> <laughs> so, him eating uh not cooked but uh just not ra, like raw ramyun is his favorite snack. It is a snack in Korea that we enjoy. Uh, and for him, he likes the spicier one. And what he does is he he. He has to have it so that the package is like ripped so it's not ripped all the way so that he can still use it to, you know, pick it up and have the little bits and crumbs in there and then he needs to get a dip in. He's kind of embarrassed that he's being so <laughs> detailed about how he eats it, but whenever he goes on tour that's like his way to de-stress because he likes the spiciness and stuff like that. Okay, so you were uh we just finished the season that you hated. She don't in 이제 막 끝났네요. 겨울이. 네, 아 올해 너무 추웠어 가지고. 왜? 그러니까 추워서 싫어요? 아니면 제가 원래 겨울을 싫어하지 않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몸이 안 좋아서 그런지 <laughs> 겨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면은 그 추위를 딱 맞다 왔을 때 옛날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바뀐 것 같아요. 겨울이 아 너무 춥다. 설마 뼈가? 네, 맞아요. <laughs> <laughs> 뼈가 네 뼈가 춥더라고요 최근에 느낀 건데 살이 추운 게 아니고 그런 느낌을 받아서 <laughs> 어렸을 때부터 춤을 많이 춰서 그래요 아 그런 것도 무릎이 그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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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so he was saying that he normally didn't not like winter it wasn't one of those seasons that he felt that he didn't like but oh he's like as i'm getting older or, i don't know what it is but like the winters these days like they go they just like seep into you and i was like to your bones and he's like ah yeah. <laughs> i was like it's because you've been dancing since you were very young and he was like Oh, yeah. I've been feeling it in my like joints a n d my knees and stuff like that too. It's because he's been he's been yeah. Uh, so going on tour but you were pretty specific. 투어 중에서도 올해 투어는 남미 투어를 꼭 짚어서 얘기를 하셨네요. 어 아, 버킷 리스트라는 음. 질문이었던 거 같은데. 근데 네, 맞아요. 제가 이제 작년에 월드 투어를 했는데 이제 못갔 곳이 있거든요. 남미. 그 중에 하나가 남미여서 가지고 네, 남미 투어를 Okay, yeah. so yeah, the reason why I was like, because it's pretty spe specific to go to South America as your bucket list uh, for a tour. And he says that uh, last year when he went on a world tour, out of a uh, few of the cities that he didn't get a chance to go to, South America was a few of the, the stops. And so that's kind of been his like personal goal uh, to try to do this year is to actually try to focus on a, a South American tour if he can. So could you give me the time frame for your favorite time of the day? Uh, 데 대충 몇 시쯤? 어 이건 제가 뭐 으, 음악 가사 쓸 때도 많이 쓰는 말인데 그 새벽 한그게 아, 계절마다 다르구나 해가 뜨 아침 해가 뜨기 약간 그전 파랑색 네 맞아요 어. 아침 해가 뜨기 전딱 15분만 파란색 새벽이 되거든요 그걸 너무 좋아해서 보통 그걸 보려고 일부러 잠안잘 때도 많고 저희는 또 Mm. 어, okay. 네. So uh, he says that each season it changes depending on it, but in the wee hours of the morning, sometimes it can be 5 a.m., sometimes it can be 6. Uh, there's the time where the sky is this really light blue. It starts to turn blue for only about 15 minutes. Uh, and he really loves that to the point where he will try to stay up. Uh, just so that he can see that uh, or if he's at the studio really late when he goes home he'll try to see that on his way home because he really likes it and he also talks a lot about it in his lyrics if you guys have been uh, keeping up with it getting up in general is tedious for you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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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 있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 약간 예전에 솔라 씨가 그 TV에 나왔을 때 본인 침대에 막뭐 아이패드가 이렇게 막 연결돼 있고 막 약간 식탁식으로 해서 막 밥도 다 침대에서 해결하고 막 영화 보고 뭐 이러는 것도 다 침대에서 해결하고 이런다는데 그거 그런 아, 느낌이에요? 네. 살짝 결이 달라요. 어 아, 그래요. 저는 침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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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웃음> 아, 핸드폰도 안 봐요. 네 근데 뭐 가끔 누가 메시지 오면은 확인은 하는데 전 사실 막 핸드폰을 막 그렇게 보지도 않아가지고 정말 이 약간 이 멍을 좀 많이 오, 때리는 거 네, 같고 그게 좀 에너지를 같아요, oh, 네. Okay, so I was asking him like what he does if he. So I was like, if you have nowhere to go, you're not gonna go to the studio, not gonna do anything. Can you stay in bed all day? He's like, yes. And I was like, are you like sort of from Mama who's been out like she does everything in her room, like she she eats in her bed and she has like a like a little iPad thing that she can look at. He's like, no, I just I just stare off into space. <laughs> I don't I don't look at my phone <laughs> He's like that's his way that he can like uh, Get a chance to recharge his social battery if he can It takes about an hour to get out oh, 이거는 사실 여자분들이 1시간 정도 걸린다고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1시간 동안 외출은 그럼 뭐 1시간 <laughs> 어, 맞고요 그 1시간의 시간이 어떤 준비 시간이라기보다 이제 일어나기 이렇게 누워있어서 씻으러 가야 되잖아요 크게 한 30분 걸리는 것 같고 <웃음> <웃음> 누워서 언제 씻으러 가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오래 하고 씻으러 가서도 이제 샤워를 좀 오래 하는 것 같고 음. <laughs> 네 나와서. 로션은 금방 바르는 것 같고 옷은 한 이분만 입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웃음> okay, <웃음> 네. so it just takes him a long time to get ready. Like he'll think about, he'll ponder about showering for about 30 minutes. Then he'll take a pretty long shower. Everything else after that's pretty, <laughs> pretty quick in the long run. Uh, and 네. for uh, bad habits, uh, it says that uh, 이거 나, 말이나 나의 말버릇이나 습관에서는 우리 뭐라 그랬죠? 아까? Late, I said late. You're lazy. 아 말버릇이네 습관이요. Say so you're 너, lazy. 제가 뭐라고 했죠? <laughs> I wrote it. 제가 적었는데 제가 제 글씨를 못 읽겠어요. I wrote it down, but I can't remember what I wrote. 그럼 n t p a We actually are running out of time before our first live, anyways. 어, uh, 네, 좀 시간을 보니까 이대로 계속 질문만 했다가는 라이브를 못 들어요. 아, 네네. <laughs> 어, 시간이 벌써 라이브를 들을 시간인데 사실 이번 앨범을 오다 너무 좋은데 곡들이 네. 제 최애곡을 오늘 라이브를 아, 들려주시네요 됐습니다. 제가 좀 옛날 사람이라 약간 옛날 비트를 좀 좋아하는 <laughs> 편이기는 한데 <네네. 웃음> 어 버스 다운 이거 어떤 곡인지 네 버스 다운은 어, 제가 그 트월킹 응. 보면서 어이 음악에 맞는 랩 하고 싶다 해서 그냥 만든 음악이고 신나게 그냥 제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okay. So oh live <laughs> just. So he's gonna get ready to sing it live. Uh, out of all the songs on the album, I personally love this track. Uh Bust It Down, he says that he was watching a video of people twerking and he was like, I think I wanna make a song that people can talk to. So that's what Bust It Down uh is. And so we're gonna get a chance to hear it live. <laughs> all right, the music cue. Yeah. This is a trip five for my novel dream. This down, let's do this. You're welcome to yeah. see so y'all. I can see the world, you I can see the world. it, town waiting. Titter, titter, down. Best town, we don't wait. Make it bounce, Put it down. Best town, we don't wait. Yeah, yeah. Gail yeah, born so type who I ask guess who No I'm to I had a win the other part too Nigga got to go only give it away

Make it bounce, p u t it down, basic down, leather w a v e make it basic down, b a s i t down, basic down, b a s i t down, basic down, b a s i t down, b a s i t down, b a s i t down. 1 b a s i t down. 10, 10, 1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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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hat, I go yeah. yeah. to the I donate it All way, yeah Meets boats, the money, to are shaking They know I I so the did it, the night music, a melody, yeah. Best <psilon Oz> <Ăído endpoint> <Tieraciones> down waiting, till, down, busy, down, down. down. way, make bounce, like put it, down, busy, down,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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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y

Busy down, busy down, yeah, yeah, yeah. busy down, busy down, busy down, busy down. Hey, that was live. Pangyongguk is being busted live at uh, in our studio for today. Now it's time for us to have some fun. 이제 좀 파트워너서 좀 움어비 그러니까 좀 괜찮죠? <laughs> 네, 어, 네, 좋네요. <웃음> <웃음> 사실, 이 파트 네. 원을 저희가 집어 넣은 이유는 정말 딱용국씨처럼 약간 아이가 좀 극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약간 몸도 음... 풀고 음... 약간 웃고 <웃음> 네. <웃음> 그래야 다음 질문 들어갈 수 있어요. 네네. 어, 오늘 음악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하긴 할 건데 청취자분들이 좀 질문을 많이 보내가지고 그 질문들도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 음악 얘기 들어가기 전에 요즘 땡기는 음식 있는지? 아 요즘 이거 너무 먹고 싶다 하는 음식 있어요? 아, 아요 뭐, 딱히 뭐, 뭐가 있죠? <laughs> <딱히 없는 웃음> 왜봄 되면 약간 좀 입맛 아, 돌아서 제가 그 식욕이 별로 없어가지고. <laughs> 먹고 싶다 이런 생각. Denny 네. he he tends to be a little bit on the like he doesn't like crave stuff normally and so yeah he he doesn't get it. <laughs> uh, would you try acting? 요즘은 사실 어, 용국 씨가 좀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용, 연기까지 한번. 어우, 아니 아뇨. 감히 제가 그런 거에 도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okay. <laughs> 네. No acting. He's like, no, I don't think I want to even go that anyway. Um, If you would choose a song to be a alarm, which one would it be? 어, uh, 아침 알람으로 본인 노래 중에 이 곡이 괜찮다 할 만한 곡이요. 어, Burz it Down이요. 금방 일어날것오케 okay, So the song we just listened to must e done me good song. <laughs> 어, 투어를 하게 되면 네. 오프닝 아티스트를 할 때가 많잖아요. 이제 음. 개인 투어를 하던 뭘할때 혹시 본인이 기회만 된다면 어, 내 투어에 이 아티스트가 오프닝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아티스트 있을까요? 아, 저는 사실 DJ 분들이랑 투어를 많이 하는데 뭐 정말 같이 투어 하고 싶은 그디제가 있는데 팩이쿠라고 네 그분이랑 같이 투어 하고 싶다는 생각 진짜 많이 okay. 했던 것 같아요 네. So yeah, p e g i k u would be the the DJ that he would really love to do a tour with, because he does do a lot of tours with DJ, so he would love to collaborate with that particular one. Um, any encouraging words that you would give to any of the listeners who might need a little pick-me-up. 사실 이제 계절이 바뀌면 기분이 좀 신숭생숭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다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 용국 씨가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중에서 혹시나 좀 약간 기분이 요즘 좀 울적하고 좀 약간 힘내라 응원의 메시지를 해주신다면 어떤 메시지를? 어, 저도 뭐 계절 바뀔 때마다 감정의 변화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여러분들이 뭔가 기분이 안 좋거나 우울적하거나 그런 기분이 된다면 방윤국의 배드를 들어와 주세요. 오케이. Okay. 그러면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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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So he says that he does get seasonal mood changes as well, and he's saying that if any of you would uh, feel a little down or you know the the weather is causing you to feel a little uh, off these days, listen to "Bad," the song that we opened up the second hour with. So that would be something that will pull you out. So I'm g o i n g to pretty much talk a lot more about music. 우리 그 타이니스테이지로 그때면 특히 이제 코그러시신 분들이랑은 전 그냥 음악 얘기를 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네. 사실, 용국 씨는 지금까지 프로듀싱을 하신 이력이 꽤 길기도 하고, 네. 그룹 때도 하기도 했고, 이제 좀 마, 많은 장르와, 어 사실 한 4년 전에 처음 솔로 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곡을 많이 작업을 하셨는데, 네. 어 사실 안무가 분들도 그렇고, 내가 계속 이쪽을 파다 보면 내 습관들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작업을 옛날에는 무조건 난 밤에만 잘 됐었는데, 요즘은 아니다. 아니면 어... 나는 옛날에는 무조건 멜로디를 썼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다. 음... 혹시 용국 씨는 지금까지 이제 음악 작업을 하시면서 그게 약간 달라졌을까요? 이번 앨범 작업할 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떤 네. 면에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지 않는 장, 음악의 장르도 있잖아요. 네. 네, 뭐 즐겨 듣지 않는 음. 뭐 그런 장르의 음악도 많이 만들어봤고. 제가 특정 BPM 이상을 만드는 걸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꼭여쭤보고 네. 싶어요 이번 앨범이 <laughs> 네. 색깔이 많이 달라서.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용국 네, 씨 맞아요. 노래를 들으면 어 용국 씨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번 게좀 많이 달라서. 어. 어. 그런 것들을 좀 내가 막 그런 내 틀에 갇혀 있던 그런 음악적 고정관념들을 좀. 어. Oh, okay yeah. so yeah he says if with this recent album he changed the way that he produced a lot uh, and pretty much he was doing a lot of songs genres that he was never really into listening to or uh certain uh beat uh, that he would never really do or a speed that he would never really do and I was like I was gonna ask you this anyways because if you think of all the songs he's written up until now you, you can kind of tell that that was his song but these days I would have to say that especially with this recent album there's a lot of different

돌아오고 나서 좀그 투어 끝나면 오는 허무함 이런 것들이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그 허무함 속에서의 고민, 다음 앨범 어떻게 만들지라는고민에서 나온 결론이 어올음에막 이렇게 투어 공연 재밌게 하고 막이 모든 다다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한거 같은 거예요. 그래음 어. 지금까지 너무 나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있나 이런 기분이 들어서 그러면 반대로 <laughs> 내가 싫어하는 것만 해볼까라는 생각이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와 네. 근데 그거 진짜 쉬운, 쉬운 건 아닌 쉬운 생각이 아닌데 아. 왜냐면 네네. 그냥 도전 안 해본 것과 네네. 좀 약간 안 즐겨듣는 좀 싫어할 네네. 수도 그쵸, 있는 그쵸. 거를 일로 접하게 되면 네네. 일 일이 되잖아요. 작업이 그 동안 좀 재밌었었다면, 그렇죠, 조금 지루하고 아. 출퇴근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법한데, 아 근데 어, 막상 해보니까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음. 뭐 내가 싫어하는 거라고 해서 재미가 없진 않은 거 같고, 어, 왜냐면 제가 토라이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를 한다는 거 자체가 Okay, so uh, how did the album start? Where did he get inspired by this? He said that after his world tour last year, uh, anytime somebody comes back from a tour, there's this emptiness that artists feel, you know, because like they've been pushing out a tour for so long. Uh, but while he was in that kind of like emptiness and just kind of that void, uh, he realized that all the songs that he did and all the playlists that he do is like this is all stuff that i like never really thinking of other genres or anything else and so he was just like what if i did something i didn't like and i was like well if you start doing something like that then that would become tedious you know something that you love with music and making something that you don't like would wouldn't that be hard and he was like well yeah but just because i haven't done it doesn't mean like even though it's something that i used to think that i didn't like didn't mean that i don't have fun uh and so he said that he actually was able to find himself really enjoy it to a certain extent uh and uh he found out a lot of new things about himself oh <laughs> <laughs> 아주 격하게 어떤 움직임이라고 하죠. 네. <laughs> 무빙. 무빙. 네, 그냥 바디 무빙 정도로. 네. 그거 네. 본인이 무빙을 짜신 거예요? 즉흥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 즉흥이고 오. 이제 아마 프랑스 가기 전에 이제 그 연습실에서 뭐이 음악에 맞춰 어떤 이 무빙이 좋을까 <laughs> 이 정도는 좀 해봤던 것 같고 okay. 네네 그 상태로 가서 거의 진짜 즉흥적으로 그냥 현장에서 oh, just, oh. 막 움직였던 것 같아 음악에 맞춰서 와우 wow. <laughs> 네. Okay so, <laughs> for the lead single, that's not quote unquote dancing, ladies and gentlemen. He says it's movement. <laughs> it's not dancing. Uh, he says that before he went to France, uh, he did go to the practice hall and like try to mentally map out what he might want to do uh, but overall he just says that uh, he literally just kind of moved uh, whatever he wanted it felt uh, during the music so I want to talk about uh, the genres themselves obviously there's some genres that you went out of your comfort zone with so uh, did it change how you worked on the music itself <laughs> 벗어나서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원래 작업을 하실 때 뭐부터 하세요? 비트? 멜로디? 네. 비트? 네. 보통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아무래도 베이스가 힙합 음. 음악이다 보니까 뭐 보통 믹스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그런 드럼 라인은 힙합 베이스를 좀 음. 많이 갖고 가거든요. 음. 근데 이번 앨범 할 때는 아예 그 시작을 그렇게 아예 배제하고 했던 것 같아요. 베이스를 음. 힙합. 드럼 라인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하자가 아예 없어가지고 그냥 오히려 다른 장르의 베이스를 가져온 거라서 일단은 비트는 똑같이 시작은 비트로 시작을 하되 네, 맞아요. 그냥 원래 좋아하던 베이스는 배제하고 네, 맞아요. 비트는 다른 걸로 네네 네. So he started with a. Normally, he goes with a, a hip hop beat, regardless if, if he mixes it up a little bit. Um, and so, with. Uh, he did go with the beat like he normally did, but in the end, he was uh, able to not go with the normal, like, hip hop beats that he would try to uh, do in general. So, when it comes to songs, are you the type of uh, producer that has a lot of songs on your hard drive or or not? Hard drive it, 네. 라면 어, 네. 어떤 어 분들은 저장을 안 해놓고 그냥 그때그때 그때 다 쓰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네. 한만곡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만 곡이요? 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어 1분도 안 되는 그냥 비트만 있는 거 아, 그리고 어떤 네네. 거는 멜로디만 있는 거 그러니까 탑라인만 있는 거 네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만개 정도 아. 있는 분들이 네네. 있는데 윤국 씨는 둘 중에 어떤 편이에요? 저는 절대 저장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제가 좋은 것만 좀 저장하는 것 같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쓸 만한 노래 뭐 100개 중에 3개밖에 없을걸요? 네. 그러면 지금은 네. 저장되어 있는 곡은 100개는 있어요? <laughs> 아, 이번 앨범은 한 20곡 중에 다섯 곡 만든 나온 것 같고. 네. 보통 앨범 만들 때한 네, 20곡? 그러면 나머지 곡들은 어떻게 돼요? 뭐 쓰레기통 <웃음> <웃음> 진짜 네. 보관하에 놓지 않고 그냥 그때 보관하지 않고 그냥 이제 뭐 같이 트랙간 작업이 있으면은 뭐 예를 들면 뭐 걸그룹 음악이나 보이그룹 음악으로 바뀌거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그 곡을 팔 수는 있는 거군요 아 네네 어. 그러니까 <laughs> 아예 아예 배제는 아, 아니지만 네. 제 앨범에는 안쓸 거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제 작업실 이제 PC에서는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고 그 대신, 뭐, 다른.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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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kay so for this album he had about 20 songs before he was able to narrow it down to the rest and he says that for him on his computer he will throw it away into the trash but let's say he didn't work on the song by himself or like maybe somebody listened to the songs like you let's let's like sell this to somebody let's let's give it to somebody else or we can we can work off of this and we can actually make it another song then he will be willing to sell it or whatnot but for him it, once it doesn't make the album cut it's it's over he doesn't really want to to deal with it anymore and it will probably just go straight into uh, the the trash can. Wow. That's that's pretty intense. Um, out of all the songs that made it into the final cut of the album, which one did you make the fastest? 배드라는 노래인데 그건 아마 제가 어디였지? 미국 투어 할때 담라인이 거의 다 나와서 Mm. 네. 8월, oh, wow. Okay, so yeah, he said that when he was doing the uh, USA part of his tour, uh, he pretty much finished the top line for Bad, and so he feels that the, that was the song that kind of came together the fastest. So, uh, speaking of uh, moving on, um, the title track is what we're going to get a chance to listen to. 네네. 맞아요? Is that how 네. I'm supposed to pronounce it? Okay. Mobimiento 네. is the song that we're gonna... <laughs> Every song on this album, I have to double check with him if I know what the pronunciation yeah. is. So we're gonna take a listen to that and see you guys back after this is more of the show. Today for our tiny stage, we have the very talented Guk in the studio, and we're talking a little bit about his recent album that he was released, and I need to uh, see how he chooses the songs for his album. So de Sunguk Tung Duder 들어가는 곡들은 어떻게 선정해요? <laughs> 느낌 느낌인 것 같아 느낌. <laughs> 어 진짜로. <laughs> 뭐. 그니까 뭐. 예뭐그 네, 붙여 봤을 때 응. 어울리는 음악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 네. 보통 어, 이 곡이랑 이 곡이랑 어울리는데 하면 일단 두곡 들어가는 것 같고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느낌. 제이티. <laughs> <J -T? 웃음> <laughs> MBTI 하실 때 약간 좀 네. 50-50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왠지 반반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MBTI에서. 네. <laughs> oh, interesting. Okay. He says like 네. mm, I, whatever vibes. If so I listen to the songs together and like oh they sound good together. Then I'm gonna put them together. 그럼 이번 앨범은 뭐 특별한 순서를 꼭 들어야 되는 거 아, 아니고 그냥 막 들어도 돼요? 아니요. 그거는 친밀하게 계산이 돼 있어요. 어 그래요? 그, 순서대로 들으면 네, 돼요? 네. 순서대로 들어야 돼요. 어. <웃음> <웃음> 그래요 이걸 꼭 물어보 왜냐면 어떤 아티스트 분들은 아니요 괜찮아요 다, 딱히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들으셔도 돼요 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요 이야기가 다 있기 때문에 꼭일 번부터 마지막 순서대로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거든요 음. 이번 앨범은 좀 되도록이면 순서대로 네왜왜 왜 그렇게 했냐면 어 사실 그 순서대로 다 들어야 다시 듣고 싶더라고요. Ah, <laughs> <laughs> 네, oh, 생각해서, oh. 네, okay, so uh, it is different for certain artists. Like some of them say that you can just listen to the album on random, but for Jungkook, he says for this recent album, you have to listen to it in order. And I was like, is there a particular reason why we need to do this? And he was like, when I listen to it, I want to listen to it again. So if once you listen to it in that order, it it invites you to want to listen to it from the top again. So for him, that's a really important aspect, and so he would like you to listen to the album like that as well. Uh, so I want to see uh, we do need to talk about the tour Toy you get sale. 투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미 떠나신 거죠? 4월 5일부터니까. <laughs> 네. <laughs> 우리는 이제 옛날 사람이 아니, 물론 우리는 옛날 때 이런 거다 아니라고 네. 했지만 과거죠. 네. <laughs> <거, 거>, <laughs> 어, 우리 이제 그런 걸안 해요. 그렇게 말하면 유치하대요. 그래서 이미 떠나신 거고 이번 투어는 언제까지예요? 아 네, 어, 4월 5일부터 첫 공연이 시작되고 아마 마지막 공연이 4월 28일. LA에서 LA에서. 네. Oh, okay, so yeah, uh, we're not old people, even though we are. We're not old-fashioned. Uh, the he's already on tour, <laughs> and so uh, it started the fifth, and it's going to end up all the way on the twenty-eighth in Los Angeles. So uh, for those of you who are heading out to go see him, uh, don't forget to get your tickets if there is any left, uh, and go check out the places that he is going to be in. oh uh, me, 말고 꼭 한번 투어 또는 무대가 있을까요? 좀 약간 꿈의 무대도 괜찮아요. 뭐 어디 스타디움이 됐던 아니면 국내 투어가 됐던. <laughs> 저 아직 한국에서 콘서트 못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콘서트가 <laughs> 된것 같아요. <laughs>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laughs> 꿈, 저한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꿈의 무대가 한국 꿈의 콘서트가 무대. 된것 같아요. 어. 네. 아직 한 번도 못 해서. 하고 싶은 규모가 있을까요? 좀 이제 이건 어차피 꿈의 무대니까 크게 가주셔도 되고 저는 그냥 그 클럽에서 이렇게 스탠드로 팬분들이 꽉껴 있으면 좋겠어요. 응. 좀 약간 홍대나 이런 좀 네, 작은 맞아요. 그런 클럽 공연. 네네. 오케이. 네, okay, okay. <laughs> so he's kind of embarrassed about this but un, unintentionally he's never had a concert in korea uh, a solo concert that is so uh, he would like to do a solo concert in korea and i was like since it is a dream stage would you like it to be big or small and he's like i want a club concert to where like all the fans are just like all squished in together and we can all be squished together. And so yeah, I was like anywhere in like Hung there, any of those more smaller like club uh, performances he would love to do. So hopefully this year that can happen too. Namido Nami Kung jiman 그러게요. <laughs> 또 약간 버킷리스트와 꿈의 무대 어, 어. 똑같은 건가요? 그렇죠. 아 되게 네, 똑같은 거죠. <laughs> 아니 뭐, 뭐 네. 올해 버킷리스트가 꿈의 무대가 될수 있죠. 그렇죠. 제목에는 응. 제, 제 버킷리스트에도 한국 콘서트가 있나 봐요. <웃음> <웃음> so in his bucket list, he thinks that subconsciously, it's also there as well. Uh, I want to talk a little bit about what you do outside of the studio. 지금 온게 이거 많이 하긴 했는데. 어 용국 씨가 이제 다른 아티스트분들이나 연예인분들의 뭐 유튜브나 이렇게 출연을 하면서 지금 딱수식어가두 개가 이렇게 붙여졌어요 와인을 좋아하시는 것과 뜨개질을 하셨다 아직도 두개다 좋아하시나요? 뜨개질은 그만뒀고 요 <laughs> <laughs> 와인은 여전히 좋아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와인은 여전히 좋아요. 네. <laughs> 다른 술로는 갈아타진 않았고 여전히 와인. 네, 아 어, 저는 이제 다른 술잘못못 못, 못 마시는 것 같아요. 와인은 레드? 요즘에는 화이트? 화이트를 더 많이 먹는다. 스위트한 편이요 아니면 드라이한 편일? 드라이한 걸. 드라이한 걸요? 여러분 들으셨죠? <laughs> 이제 투어 투어 갈때 혹시나. <웃음> <웃음> Okay, so uh, he's given up uh, crocheting because for a while uh, he was kind of uh, dubbed as doing crocheting uh, as a hobby, but he still likes wine. And I was like, red, white, he's like a white wine drinker. I was like, sweet or dry, he's like more dry drinker. So, I mean, you guys don't have to get him anything, but you know, if you want to get him.

그게 저의 어떤 부스트업의 한 종류라서 뭐 건강에 안 좋다고 하긴 하는데 저는 무대 오기 오르기 전에 무조건 마셔야 되는 징크스는 아닌 것 같은데 습관 같은 것 같아요. 네. 큰 아이, 작은 아이, 국내 큰, 브랜드, 해외 브랜드, 해외 브랜드 큰, 큰 아이. <laughs> 큰 아이를 <laughs> 다 마시나요? 이제 그거를 한 번에 마시는 게 아니고. 네. Okay. So he doesn't really have a personal jinx, but he does have a habit. He drinks energy drinks and I was like Korean brands cuz Korean brands tend to be smaller, but the American brands are the bigger ones and so I was like big brand or small brand he's like the bigger ones and so he doesn't like chug it before he goes on stage like once he gets to the concert hall he'll have a can and then he'll pop it open and he'll start to sip it and enjoy it just like a wine <laughs> and it, he'll he'll start to up his gauge just a little bit more <laughs> um I know that the tour has already started but is there stuff that we can look forward to on this tour <laughs> 어, 가는 분들한테는 이거는 좀 약간 기대를 해라 하는 뭐 무대나 아니면 서프라이즈가 있을까요? 뭐 이번 앨범 노래 다 하니까 그냥 와서 신나게 즐기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뭐. 네, 뭐그 정도. <laughs> all the songs o f the <laughs> 네. new album are going to be in the playlist for the concert. So for those of you who are going to go see him in concert, you will get a chance to see all of the performances of the recent album live. Um, is there something that you would like your fans to do when they go to a concert? 사실 어, 용국 씨 이제 투어를 갔다가 처음 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앞쪽에 앉게 이제 쓰게 되거나 그러면 어, 이런 행동하면 나더 막. 흥분돼서 더막 업되고 더막 해요 하는 행동들이 있을 수 있을까 요 우리 팬분들이? 제 미국 투어 진짜 좋아하는 게 이제 음악 따라 부르시면서 오! 제 앞에서 제 같이 춤추면서 오. 이제 공연 즐길 때 제가 유독 좋아해가지고 네그 분위기를 따라가시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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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니 왜냐면 앞에 갔는데 쑥스럽고좀 눈치 보는 팬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 네. 이런 거를 하면. if more everyone. Okay, so for those of you who are going to any of Jungkook's uh, shows in the rest of the tour, he's always loved whenever the the front row especially start to dance and sing along with him. Uh, and so even though you're shy, even though you might be a little introverted, if you do end up getting into the front few rows of his concert, he loves it when you guys like really get into the music and really dance and, you know, enjoy the music with him. So don't feel shy. Just jump on in. Everybody can kind of uh, enjoy everything if you would like. Um, these days, and even off of the album, you did get a chance to work with a, uh, another a artist. How do you choose your collaborations? 이번 e n the a l b 이 m is a collaboration. 한데, 네. Collaboration is a c o l 하시나요 아니면 i o n It's a collaboration. It's a collaboration. It's a c o 이번 베드라는 노래는 어 만들고 나서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이렇게 연락을 했었는데 어 흔쾌히 또 받아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노래가 된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만족감 느꼈어요. Okay. So, h uh, e says that both times it, you can either he makes t song and he wants somebody to be on the album or h uh, e thinks of a person and then he'll uh, participate. But this time around he was able to to do the first one. 아, uh, 용우 씨, 우리 already have to go. 어, oh, 우리 벌써 인사 시간이 됐대요. 아, oh, 정말요? 어, oh, 왜 <laughs> <laughs> 이렇게 갑작스럽게. 용우 <영국> 씨, 죄송해요. <laughs> 네,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 만 네. 이제 오늘 소감이랑 네, 마지막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어, 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저 1위 하러 나오도록 하겠고요 약속하셨어요? <laughs> 네, 제, <laughs> <laughs> 네, 제 새로운 EP 3,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okay, so yeah,